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발랄 페인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보분들이 고수분들 또는 잘 차는 공격수들의 발랄 페인팅을 좀 따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쉽진 않아요. 굉장히 최강구나 잘하는 공격수 같이 칙칙 이렇게 딱딱 쓰는 회전력이 많고 공이 딱딱 쓰는 그리고 바운드도 되지 않는 그런 발랄 페인팅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볼이 네트에 걸린다든지 또는 위로 뛴다든지 또는 너무 길게 간다든지 아니 너무 짧게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 모든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머신의 도움을 받아 실전 레슨으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발랄 페인팅의 타격 부위가 어디냐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신발이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이제 3월달에 나올 제 신상이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발랄 페인팅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발등차기로 오면은 요 밑에 맞았을 때 어디에 맞냐면은 요쪽 라인에 맞습니다. 요쪽 라인에 이렇게 칙칙 하는 이제 발등 발랄 페인팅 또는 요렇게 발 코라인이 이렇게 오면서 밑을 칙 하면서 페인팅을 넣어주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은 이렇게 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다는 요렇게 타고 오는 것이 페인팅의 회전력도 많고 그리고 득점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요 발랄 라인, 이 발코 새끼 발가락 쪽부터 요 발랄까지 쓸고 가는 그러한 발랄 페인팅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발꽃차기를 약 밑에 하단을 친다는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회전력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머신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발랄 페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정석적인 발코라인으로 들어오는 발랄 페인팅이에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어때요? 좋죠. 자,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레슨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볼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약간 하향타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깎으면서 발랄 페인팅을 해야 되나요, 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이 스윙 자체가 수평을 이렇게 잘 차는 사람이 이렇게 하향타를 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수평을 못 차시는 분들이 하향타를 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볼을 깎는다기보다는 빗맞춰서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A킥도 뒤집지 마라. 뒤집어도 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이건 말씀드렸지만 공이 왼쪽에 있을 때만 칠 수 있고 정석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도 볼은 안 뜨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지나가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미스 확률도 더 적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얀 타를 치던 약간 상향 타를 치던 나중에 만들어 놓고 하시면 돼요. 정석적인 자세를. 근데 보통 보면은 발랄 페인팅을 이 발랄만 맞추려고 이렇게 차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고요. 몸도 돌고 다 읽혀요. 그래서 일단은 발랄 페인팅이 뜨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 쳐서고 네트에 걸리는 이유는 너무 얕게 맞거나 하향타가 나와서 그래. 그래서 직선타로 찰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직선타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완벽히 직선이죠. 직선으로 가면서 요 라인을 태운다 그랬어. 이렇게 요렇게 한번 실전 한번 머신을 통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뭐 최강부 정도 수준이 되는 공격수들은 워낙 노력도 많이 하고 젊고 발차기도 잘 되니까 뭐 잘만 맞추면은 멋진 공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공격을 이제 배우거나 아직 발차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해야 돼요. 자, 수평으로 갑니다. 어때요? 이거 지금 하향타인가요? 하향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평으로 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네트와의 싸움을 안 합니다. 어땠어요? 회전력도 많았고 센터로 너무 잘 갔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볼이 좌측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은 센터에도 잡힐 뿐더러 네트에 꽂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격기를 연습을 하셔서 정렬을 제가 아까 시범 보였듯이 센터 정렬을 만드셔야 되고 그 센터 정렬이 잘 나오면은 수평 발랄 차기로 이렇게 차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수평을 쳐볼게요. 자, 어때요? 저는 상향타도 아니고 하향타도 아닙니다. 조금 더 얕게 맞으면 짧게 떨어지는 거 조금 길게 차고 싶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조금 더 뭉툭하게 맞추면은 볼이 길게 가요. 조금 길게 쳐볼게요. 자, 어때요? 조금 길게 가죠? 맞는 부위를 조금만 더 뭉툭하게 맞추면 조금 길게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높낮이를 조정하지 않고 맞는 그 두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평 스윙으로 풀 스윙 하셔야 됩니다. 풀 스윙. 끝난 스윙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보면은 잘 쳐볼게요. 자, 저는 돼요. 자, 세게 차는 척 하다가 이렇게 놓는 거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다리를 들고 뭐 이렇게 조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로우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는 발랄 페인팅으로 수평 풀 스윙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요렇게 요렇게 차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수평 스윙 해라 하면은 수평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게 가장 정석적이고 미스 없고 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날카롭게 들어가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에 발랄 페인팅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머신 없어도 혼자서 던지고 이렇게 차는 훈련하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서 누가 던져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은 하향타, 상향타 하지 말고 맞는 부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랄 페인트 수평 스윙을 해서 풀 스윙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타이밍도 나오고 회전력도 나오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영상은 한 2주일 뒤에 다시 멤버십 영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주 정도 오픈한 다음에 멤버십 영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이 보셔가지고 터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 발랄 페인팅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발랄 페인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